반갑습니다. 뉴욕 캐드릭 쌤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서 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나라에서 살고자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스테러스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가장 무엇보다도 1순위라고 하면 삶에 있어서 삶을 시작할 때,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신분 문제입니다. 미국의 영주권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제 그린 카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린 카드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이 각각의 종류들은 자격 요건과 신청의 절차가 다르죠.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 제목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역대의 대통령들, 행정정부,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의 이 영주권 종류 하나만은 미국에서 거부를 하거나 쿼터를 줄이고 또 이 영주권에 대해서 까다롭게 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영주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주요 영주권 종류를 한번 짚어보죠. 첫 번째로는 가족 기반의 영주권입니다. 미국의 시민의 직계가족, 즉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또는 영주권자의 가족이 신청할 수 있는 이 가족 기반의 영주권이 있죠. 가족 관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당연히 시민권자하고 관계되어 있을 때는 좀 빠르죠. 그리고 대기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초청을 해서 영주권을 받는 경우죠. 두 번째로는 취업 기반의 영주권이 있습니다.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보통 신청을 하는데, 우리 한국분들도 가장 많이 신청하는 종류 중에 하나가 취업 영주권 3순위죠. 대개 고용주가 스폰서를 해야 하며 여러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EB1, EB2, EB3가 있죠.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 포함되는 영주권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 겁니다. 세 번째로는 난민 및 망명자 영주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난민으로 입국을 했거나 망명 신청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죠. 네 번째로는 또 우리 한국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투자 영주권입니다. EB5죠. 미국 내에서 일정 금액의 이상을 투자하고, 이것은 이제 주마다 투자 금액이 다르죠.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특별 프로그램 영주권이 있습니다.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에 있어서, 예를 든다면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자격이 있는 경우죠. EB1A라고 합니다. 이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학생 비자로서 가지고 있다가 F1 비자나 H1 비자에서 전환하는 거죠.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학생 비자 F1에서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각 종류의 영주권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 대기 시간, 절차는 다 다릅니다. 상황에 맞는 정보를 우리는 확인하고 나에 맞는 영주권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는 신청하고 진행하고 또 성공해서 영주권을 받게 되면서 미국의 왕래를 자주 하게 되고 또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미국 생활을 시작하죠. 추가적인 질문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관련되어 있어서 제가 영주권에 관련되어 있는 영상들은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재생 목록에서 우리가 꼭 알고 살아야 될 정보라는 재생 목록을 보시면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STEM 분야 인재를 받아들이는 비자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STEM이 뭔가요? STEM은 과학, 기술, 즉 이 STEM은 약자입니다. 과학, science, 기술, technology, 공학, engineering, 수학, mathematics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STEM,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이것의 약자로서 이 네 분야의 교육과 경력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연봉도 가장 높은 분야가 이 STEM 분야이죠. 또 모든 대통령들이 강조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면서 그 미국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기술 분야와 학문에 있어서도 초기술 분야를 강조합니다. 이민의 비교적 부정적인 보수 정권들인 경우가 역대 있었어도 핵심 인재를 받아들이는 정책의 근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20-30년 사이에 유럽연합 EU와 경제력의 격차를 벌려왔고 또 중국과는 차별화된 정책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핵심 경쟁력은 아마도 이 같은 STEM
이민 제도에서 비롯됐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미국의 USCIS, 즉 미국 이민국이죠. 이민국에 따르면 미국의 EB2 비자, 영주권, 이 전문직 종사자 및 고급 학위의 소지자를 위한 이 비자, 이 영주권. 이 영주권, EB2의 영주권은 주로 두 가지의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급 학위 소지자가 받죠. 미국에서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거나 외국에서 이와 동등한 학위를 소지한 경우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력이 요구가 되죠. 두 번째로는 특별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과학과 예술, 교육, 비즈니스 또는 운동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는 학위가 필요하지 않지만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나 기여를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레퓨테이션이라고 해서 명성이 있으면 되는 거죠. EB2 비자가 오늘 주제의 내용입니다. EB2 비자는 어느 정권, 어느 대통령, 어느 행정부도 환영, 웰컴 하죠. EB2 비자의 신청 과정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Labor Cer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 Labor Certification을 진행을 하죠. 대부분의 EB2의 비자는 고용주가 지원을 하며 이를 위해서 노동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해당 직무, 즉 내가 일을 하는 포지션에 적합한 미국 사람의 후보자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광고를 내죠, 보통. 특별한 능력의 보유자는 이 단계를 생략할 수 있는 National Interest Waiver, 즉 NIW, National Interest Waiver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두 번째는 Form I-140-140를 제출합니다. 고용주는 EB2 비자의 신청을 위해서 이민청원서 Form I-140를 제출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청원이 승인이 되면 비자 발급을 위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죠. 네 번째로는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을 신청합니다. 최종적으로 미국 내에서의 영주권 신청 Form I-485를 통해서 또는 미국 밖에서 비자 발급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강조가 되고 있고 가장 장점인 EB2 한번 그 장점을 볼까요? 전문직 종사자 및 고급 인력을 위한 비자이기 때문에 취업의 기회가 많습니다. 미국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스템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느 회사든지 다 뽑고 있죠. NIW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서 더 많은 자율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 컨설팅의 기업들은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하는 연구원들, 연구진들이죠. 아스팔트에 있어서 내구성을 개선하는 토목기사, 유명 오페라 가수, 인기 작품에 기여한 애니메이터 등을 NIW를 받는 사례로 꼽습니다. 그냥 무조건 통과라는 소리죠. EB1 비자는 글로벌 수준의 능력자 및 학자, 다국적 기업 임원 등에게 발급됩니다. 고용주 증명이라는 건 필요 없습니다. 미국은 특히 이 STEM 영역의 인재 유치에 EB1-2 비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거죠. 이민국에 접수된 작년에 EB2의 신청자는 9만 3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이 스템 인재가 여기에서 5만 3,960명으로서 무려 58%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더 하겠죠. 미국은 1990년 이민법을 통해서 고숙련 인재를 분류하는 EB1과 EB2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최고급 인재 우대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1990년부터. 벌써 몇 년이 됐나요? 34년이 됐습니다.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쌓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코로나19이 터진 2020년에 이 이후에 모든 이민 비자의 발급을 막았었습니다. 그런데도 NIW만큼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NIW 절차를 간소화하는 행정명령까지 서명을 했습니다. 매년 미국은 인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하고는 관세와 배타적인 정책을 많이 택해도 중국과 인도 쪽에서는 모든 실력 있는 사람들을 그냥 받아들이죠. 브라질, 한국 등 최고급 인재와 그 가족 10만여 명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4년 동안
56만 명이 영주권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펼쳐진 미국의 성장, 이 성장의 과도의 궤도의 그 성장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바로 스템 인재가 이끌었다라는 미국 내의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보고 있는 이 스템 또 혹은 EB1, EB2 비자 영주권 사람들과의 미국과의 이 발전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인재 유입이라는 측면에서 있습니다. EB2 비자를 통해서 미국은 고급 인력을 유입함으로써 과학, 기술,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촉진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 성장이 있을 수 있죠. 전문 인력이 추가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이 되고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창출되면서 미국은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증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발전이 된다는 거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에 정착을 함으로써 문화적, 사회적 다양성이 증가가 되고 노하우가 생기고 많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EB2 비자 영주권은 미국의 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었으며 그것은 1990년 이후에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인재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중요한 이민 수단의 스테러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자를 통해서 미국은 글로벌 인재들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경제적인 사회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괄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고요. 미국 내에서는 그러한 길이 많이 열려있고 그만큼 잡을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관련이 있고 그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미국에 정착하고 좀 더 나한테 더 많은 커리어를 쌓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의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